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조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2020년 11월 23일에서 11월 29일까지 주간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타로는 여러분들께 뽑아서 전해드릴 거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한 해의 어떤 연운을 결정하는 목성의 기운이 거의 이제 다음 별자리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이 되게 되면 목성 자체가 물병 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021년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토성도 같이 물병 자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뭔가 토성과 목성은 좀 약간 반대의 어떤 축복의 별인 목성과 뭔가 노력과 응축의 별인 토성이 같이 넘어감으로 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을 가진 목성의 어떤 거를 자꾸만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명왕성 자체가 저는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명왕성과 작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명왕성이 이제 기존에 염소자리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토성과 목성만 이제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잡히지 않겠나, 질병적인 부분은. 자,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 넘어갈 때까지, 목성은 사업의 별인데, 그리고 은총의 별인데, 그게 계속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경제적인 면이나 완전한 세계의 어떤 문이 열리는 거는 2022년이 되어야, 12월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금 토성과 목성은 어쨌든 교차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컨정션이라고 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별들이 만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 질병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각가지 뭐가 나오고 있는데 얼른 12월에 코로나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소식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자, 태양이 사수 자리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수 자리 분들이 사실은 이번 주부터는 좋겠죠.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좋겠죠. 자, 어센을 쓰시는 분이시든 아니면은 태양이 어때 사수 자리에 있는 분이시든 달이 사수 자리에 있는 분이시든 어쨌든 괜찮죠.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수성과 뭐가 좀 많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번 주가 수성과 화성이 각도를 이루고 수성과 해왕성이 각도를 이루고 수성과 북노드가 수성과 명왕성이 이렇게 계속 각도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수성은 정보에 관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떤 뭐 지필을 하시거나 정보를 저장해서 뭘 하시거나 자, 그런 분들은 정보를 자신의 거를 단디 경상도 말로 자, 안전하게 저장을 해놓고 이번 주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11월 28일 날 금성과 천왕성이 반대편에서 쳐다보는 어포지션의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천왕성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드는 창조적이고 발명가적인 별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뜬금없이 뭔가에 끌리고 뜬금없이 지출을 하게 되고 자 그런 것도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일에서 2, 3일 전후는 그런 어떤 지출적인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상하게 끌리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슈가 수성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정보에 관한 것들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자, 정보가 잘못 드러남으로 해서 우리가 우사를 많이 당하죠. 자, 그게 이번에 우리
혜민스님도 그런 어떤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게 없으면 되죠. 거리낄 게 없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거리낄 게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쨌든 관리들을 모두 철저히 하셔서 이상한 상황이 없는 자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도 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양자리부터 자 제가 운세 뽑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식스완지예요. 자, 그러면 식스완지라는 것은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승리한다. 내가 좋은 입지를 점령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고 내가 어떤 좋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완지 6번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입사한다, 승진한다, 합격한다.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카드죠. 자, 그다음에 금전운에서는 컵에이스, 어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해 볼래? 이거 해 볼래? 하는 어떤 제안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뭔가 괜찮겠네. 요런 마음 들면은 드시면 된다. 자, 완전한 투자나 완전 성과물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나인 완즈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쁘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어쩌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끝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직업적인 면에서는 끝까지 해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펜타클 3예요. 그러면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무슨 연애가 있다. 그다음에 동아리나 직장에서 어떤 연애가 있다. 자, 그래서 같은 어떤 관심사 속에서 어떤 연애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건강은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안정화된 어떤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투자하고 변화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어떤 안정화된 어떤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안 좋은 점은 돈 있는 남자입니다. 자, 킹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권한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돈은 있지만 그 돈은 내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돈에 너무나 가치를 두는 그런 것은 조금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식스완지. 자, 그러니까 승리한다. 자, 금전운에서는 뭔가 검토해 보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자, 그다음에 연애는 주위에 있다. 일하는 곳에 있다. 동아리에 있다. 자, 그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는 게 좋다. 너무 금전적인 면에 가치를 두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토한지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것을 본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하던 것에서 또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더 해볼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하던 것에 내실을 기하면서 새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체리어트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움직임, 이동수, 자, 그대로 투자해봐도 좋다. 자,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라든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쫙 밀어붙이면은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8개의 펜타클이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한 것만큼 굉장히 성과물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일이 많으면서 내가 한 것을 인정받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이게 페이지 펜타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연애운에서는 뭔가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은 감정인데 거기에서 페이지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과 관련하면서 이 사람과 약간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가간 현실로 다가가는 그런 어떤 사랑의 형태가 될 것 같다. 자, 긍정입니다. 긍정.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물론 빠지는 거지만, 자, 볼인러브잖아요. 빠지는 거지만 현실을 나중에는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단계 상승된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근데 컵 4기 때문에, 4컵이기 때문에 약간 회의적인 생각, 약간 우울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답답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견디고 가야 해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느껴지는 어떤 답답함들, 그런 것들을 견디고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모두 다 하려는 것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다 책임지고 남의 일 이런 것까지 다 하라는 거는 나 쓰는 것도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약간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한다. 하지만 내실을 기해야 한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라. 자, 직업적인 면에서도 열심히 할 것이다. 나의 어떤 좋은 어떤 업그레이드 스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애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 자, 건강은 약간 우울함. 자,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긍정.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서지 마라. 가 이번 주에 황소자리 분들의 타로 운세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카드가 아름답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퀸 펜타클이에요. 그럼 여성이 뭔가 돈을 들고 고민하는 여왕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이 어떤 자기의 어떤 사업성, 금전에 관한 것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운용을 할까,
아니 이대로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는 카드예요.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투자를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카드로 보인다. 자, 그래서 돈의 운용에 현실적인 것에 약간 고민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파이브 완즈거든요. 그럼 조금 말썽이라든지 말썽은 아니고 약간 시끄러움, 투자에 관한 생각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주변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 우리 분들과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정보를 나누어야 하고 거기서 투자도 해야 되고 자 그런 것과 금전적인 면에서 관련은 있다. 자,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매끄럽지는 않고 조금 그러니까 소란스럽다 이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투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대비리예요. 자, 그럼 뭔가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묶여가야 해, 그대로 해야 해, 약간 묶여갈 필요가 있어 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약간 답답함, 윗분들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 함, 이런 것들이 직업적인 면에서는 있을 수 있고요. 연애는 쏟아 있어, 결정이 난다, 칼을 들었다. 자,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한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자, 연애는 명확한 어떤 선이 서면서 거기에 어떤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페이지 소드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도 좋아요.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거라도 좋아요. 어쨌든 내 머리에 드는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여러 개 펼치면서 생각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정적인 것은 이번 주에는 조금 기다려야 하는 카드입니다. 스포소드거든요. 자, 기다림, 내가 기다려야 하는 거, 결정권이 없는 거, 어쨌든 그런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여성이 뭔가 금전적인 거, 현실적인 거, 생활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전우는 약간 시끄러움. 자, 그 다음에 그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메이는 것. 자, 그 다음에 애정은 어떤 선이 서는 것.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자. 그리고 이번 주는 행동보다는 조금 보류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긍정적이다. 아시겠죠?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2컵입니다. 자, 그럼 사랑한다. 그와 행복을 나눈다. 그와 사랑하고 그와 행복을 나누고 자, 그와 동업의 제안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남녀가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죠. 그래서 둘이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동업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죠. 자, 그다음에 이게 금전운도 좋아요. 월드카드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취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거, 이렇게 할 거야 될 거야 하는 거를 이번 주에는 어쩌면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 카드가 어떤 데는 변함이 없을 때도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인 일은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월드카드는 내가 생각한 거에서 완성된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룰 거야 하든 결과는 그대로 이번 주에 우리 개자리 분들에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긍정.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스타 카드죠. 자, 그러면 스타 카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별이 되어라라는 카드죠. 자, 그래서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약간 생각이 들면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도 좋다. 자, 그래서 양다리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하나 더 배우는 것, 그리고 빛나는 나를 보여주는 것, 누구 앞에서 발표를 해서 빛나는 나를 보여주는 것 또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도 좋다. 자, 두개다 메이저죠.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는 그가 엄청 노력하면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남성분, 자, 그가 굉장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를 기다려줘야 한다도 되고,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남자를 이해해줘야 돼요.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우리 계좌리 여러분들은 남성을 믿고 그가 나를 좋아하고 좋은 결론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건강에서는 약간 우울함이에요. 생각이 많음이에요.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울한 이런 생각이 들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10개의 펜타클이에요. 자, 돈 운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결론이 날것 같다. 이번 주에 보이고요. 자, 그 속에서 부정적인 것은 너무 나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물질적인 어떤 판단은 좀안 좋은 거다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그가, 동업자가,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하는 카드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성을 이룰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약간의 우울함.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돈이 많다. 자, 그리고 너무나 나를 위한 어떤 여성을 위한, 그리고 약간은 오버하는 그런 돈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계좌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운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에요. 아, 완즈예요. 에이스 오브 완즈거든요. 그러면, 루비가 있고, 거기에 멋진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딱 떴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 사자자리 분들의 열정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야 된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든, 일의 시작이든, 교육의 시작이든, 직업의 시작이든, 어떤 면에서 분명히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번 주에 시작이 긍정. 자, 빨갛고 루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세븐 스워드입니다. 스워드. 그래서 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사자자리 분들은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약간은 뭔가 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미진한 거, 이런 거 체크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투자는 안 된다, 이번 주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도 앉아있는 카드거든요. 자, 뭔가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생각이 많으면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그냥 묵묵히 앉아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가 이게 헐미 카드입니다. 조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 상황, 그리고 그와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연애적인 측면은 조금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카드로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는, 퀸 펜타클. 자, 돈. 현실적인 거.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자, 그런 쪽으로 재고해 볼 필요 있대요. 자, 그래서, 자, 허황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감정이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현실로 따져서 맞고, 안 맞고, 이렇게 되고, 자, 착착착. 이렇게 현실적인 잣대로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풀려나지 않는 것. 옛날에 그대로 그냥 그럴 거야 하는 거. 그런 것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포커스를 딱 맞추어서 좀갈 필요가 있다. 왜? 완주에 있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하는 것들은 분명히 끊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는 에이스 환즈. 그러면 새로운 것의 시작이 있는 카드가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미진한 것에 대한 재고, 재고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투자는 금지.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묵묵히 생각이 많다. 자, 연애는 고민이 된다. 건강은 괜찮다. 자, 현실적으로, 실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따져보자 라는 것이 이번 주에 긍정적인 행동이고요. 부정적인 거는 매이는 것. 자, 그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끊을 수 없을 거야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 분들, 자,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제가 아까 전에 오늘 별자리랑 비슷하게 뽑았습니다. 자, 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투컵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제안, 동업의 제안, 우리끼리, 그래서 감정의 교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의 가장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천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총운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 동업자, 감정을 나누는 것, 이런 거, 자, 그런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육체적인 노동, 굉장한 노력, 막 끝까지 해낼 거야, 이런 의지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카드가 이번 주에 금전의 카드로 떴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결말이 나니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서 성과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카드는 내 내면에서 답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주한주잘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 주에 판단을 하셔도 돼요. 자, 굳이 이번 주에 판단을 안 하셔도 된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마음은 같은데 약간 정지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와 내가 원래 마음은 똑같은데 약간 정지된 느낌이 들어서 멈춘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연애 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에이스 스워드는 확인했다. 그대로다. 이제 더할거 없다. 자, 그래서 명확한 어떤 건강에 확인이 되는 그런 카드예요. 이 카드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남자의 의지, 남자의 권한, 남자가 하는 것이 남자의 고집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부정적인 게또 킹컵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열정적인 남자가 있고, 부드러운 어떤 감정적인 남자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열정적인 남자가 긍정이고, 감정적이고 부드러운 남자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두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명확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매진을 끝까지 하는 것이 이번 주 우리 전사리 분들에게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총운은 2컵, 그와 같이 한다. 그리고 금전운에서는 뭔가 열심히 마감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육체를 움직여서 하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약간 정지된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은 명확하게 확인한다. 자, 명확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의 올인, 몰입, 그리고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이고 약간 양자로 두 가지로 감정적으로 요렇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어떤 거라고 합니다. 자, 전사리 분들, 자, 운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전신자 여러분들 화끈합니다. 화끈해 지금 운세가. 자, 타워가 확 떴어요. 지금 여기에 타워가 뜨고 연애의 데스가 탁 떴어요. 자, 화끈하게 끝낸다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연애운 화끈합니다. 자, 전신자 여러분들의 총운으로 봤을 때 타워 카드. 그러면 큰 변동. 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동.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생각이 열림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될 거야 했던 것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대반전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 자, 운전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전쟁자리 분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결정력과 어떤 관련된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어떤 결정력을 가지고 뭔가 행하는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금전적인 면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어쩌면 냉정하다. 그녀의 판단은 좀 냉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 소식, 자, 입사 소식, 취직 소식, 그들에 대한 소식, 변화에 대한 소식, 약간 변화에 관한 어떤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는 데스카드, 끝난다. 자, 그래서 마감, 끝난다. 만나기로 했어. 헤어지기로 했어.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완전한 끝남이 있는 카드가 이번 주에 연애운이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건강은 좋아요. 템퍼런스. 자, 그러면 건강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카드는 여성분들은 자궁 건강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자, 술, 음주를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남자가 부드럽게 다가와서 나에게 말하는 것은 긍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그리고 조금 어린 듯한, 무르익지 않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뭔가 제안하는 거고,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능력 있어 보이는 남자,
자, 금전적인 것, 현실을 너무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총운이 타오카드가 뜨기 때문에 어쨌든 급변, 자, 대반전이 있는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여성과 관련이 있고요. 직업적인 면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 사랑은 끝과 시작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자궁, 자, 그 다음에 음주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약간 제한, 성숙하지 못하지만 어떤 제한들, 그것이 긍정이고요. 금전적인 완성, 자, 그 다음에 너무나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8개의 칼입니다. 자, 그러면 묶여서 뭔가 주도권이 없는 듯 자립감이 없는 듯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죠. 여기는 막 까마귀가 막 사람을 묶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뭔가에 묶인 듯이 약간은 주도권이 없는 상태다. 자, 그래서 그대로 가야 한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주에는 정갈자리 분들은 좀 답답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도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완성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점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지는 투자할 거야. 돈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완성점.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활달하진 않지만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는 기운은 약하지만 어쨌든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은데 정말로 이 직업이 나하고 맞는 걸까? 내가 하는 것이 나하고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은 고민들 심각하진 않지만 약간의 어떤 고민들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주도권이 없으면서 뭔가 여성이, 여기는 여성이 나오네요. 여성이 약간 기다리는 주도권이 없으면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결론은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이번 주에 어떤 정갈자리 분들은 뭔가 기다림이 있어 보인다. 연애적인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괜찮고 자, 이게 엠프로 카드이기 때문에 여왕 카드죠. 그럼 임신 카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음식을 조금 많이 먹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다 아픈 곳 이런 곳은 없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하이지 프랙티스.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면서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면서 뭔가 열심히 생각하면서 고민한다라는 카드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사리 판단을 냉정하게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부정적인 거는 소란스러움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뭐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길을 막으세요. 자, 그래서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자 길을 막고 있죠. 주도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냥 이렇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내가 주도권이 없는 어떤 답답함이 이번 주 정갈자리 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금전운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한적한데 약간 뭔가 내
내 위치나 입장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사랑은 기다림.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이번 주에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자, 부정적인 거는 뭐가 되냐면, 주변에서 하는, 나를 두고 하는 어떤 시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정갈다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 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명확한 결정이 나서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분명히 뭔가 결정이 딱 나서 명확하게 어떤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사수자리 분들은 명확한 어떤 선이 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팔린다. 그리고, 헤어진다, 만난다, 수술한다, 자, 승진한다. 이렇게 명확한 어떤 확정적인 것이 아마 들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저지먼트, 법률과 관련되면서 어떤 소식들, 예전에 알던 것과 관련된 소식들, 이런 소식이 금전적인 면에서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무슨 송사나 법률적인 거나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약간 뭔가 기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뭔가 이게 포환지죠. 그러면은 내게 어떤 완성점을 이루는 모습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은 어떤 결과물이 있는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 카드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약간 기다림. 자, 그리고 두 가지 생각들. 이 어떻게 하지? 요런 마음들,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약간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뭔가 생각이 많은 것이 이번 주에 연애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자, 체력적으로 약간 방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보충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뭔가 새로 시작되는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감정들이 이번 주에는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굳이 너무 현실적인, 현실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거야라는 어떤 좋은 감정으로 이번 주에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 오브 스워드. 자, 그러면 뭔가 명확한 선이 선다. 자, 거기에 금전은 법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직업적인 면은 좋은 성과물, 연애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될것 같다. 자, 그리고 건강은 자, 체력 보충이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감정들, 감정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너무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문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파이브소드예요. 별로 안 좋아요. 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석연치 않음이 있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가 마음이 아프든지 내가 마음이 아프든지 어떤 상황이 둘 다 행복할 수는 없어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잘 되더라도 못 되더라도 마음이 약간 찝찝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카드가 이번 주에 총운으로 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세븐컵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저거, 그거, 요거까지 뭐가 더 나은 걸까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판단을 굳이 내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어떤 금전운이에요. 그리고 투자나 뭔가 확실한 결정 이런 거 이번 주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내가 성장을 하든지 어떤 결론이 좋은 결론이 나든지 그래서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결론이 나는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뜨고요. 연애는 능력 있는 남자, 자, 금전적으로 능력 있는 남자 가 연애운에서 떴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어쩌면은 그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능력은 있으나 그는 어쩌면 이기적인 자기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그래도 내가 승리한답니다. 자, 그래서 그 승리를 같이 나누어야 하고 만약에 누군가 승리하더라도 그것도 같이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승리하든 어쨌든 승리를 분명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냉철한 그리고 너무 내 것 따지는 거 시시비비를 너무 따지는 거 이거는 염소자리 분들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뭔가 마음이 아파. 자, 거기에 금전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어. 자, 그리고 연애는 그는 능력자예요.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다. 그리고 좋은 점은 승리할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너무나 현실적인 어떤 판단은 조금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그런 어떤 판단들은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파이브 완즈입니다. 시끄러움입니다. 자, 동료들끼리 그리고 직장 사람들, 그다음에 친구들, 그리고 토론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뭔가를 경쟁하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의견을 모으고 자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 주가 자 그런데 그게 조금 시끄러워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번 주에는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짐 매지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마법처럼 이루어짐 뭔가 완성됨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투자는 매지션이라는 거는 마법적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쏠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냉정한 검토 이런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완즈 능력 있는 그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남성분들 같으면은 좋은 입장을 위치를 점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마음은 같으나 약간 정지된 듯한 기분이 든다. 자, 그래서 예전에 사랑의 에너지를 조금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여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여성의 말을 들어라. 여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거고.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새롭게 나에게 어떤 제안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열렬히 토론하라. 열렬히 검토하라. 열렬히 서로 의견을 조율하라는 카드가 뜨고요. 자, 거기에 금전은 마법과 같은 상황, 갑자기 이루어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남성의 영향력, 그 다음에 연애는 멈춘 듯한 느낌. 자, 건강은 괜찮다. 자, 이번에 여성의 능력, 의지력, 판단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갑자기 들어온 어떤 감정들, 이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이상하게 이번 주에 별자리들이 뒤로 갈수록 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잘 분위기가 썩 좋지를 않아요. 별자리 이제 이번 주가 별자리들이 조금 나라적인 국가 정세가 조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어두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세븐 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조금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놓치고 체크해보고 거기다가 조금 주변을 경계해야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없는가, 놓치고 있는가, 혹시 있는 게 없는가, 혹시 내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자,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에 대한 검토,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서류들, 자, 이런 거 혹시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는 안 됩니다. 약간 뭔가,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실행하는 그런 단계는 이번 주에는 아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노력한다, 열일한다. 내가 내 것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노력하는 카드가 총운의 카드로 직업운의 카드로 떴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노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연애가 좀 별로입니다. 소드 페이지예요. 소드 페이지이기 때문에 연애의 어떤 이번 주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는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썩 좋은 생각이 아니야라는 어떤 자세로 뭔가 조금 기다린다 생각하는 자세를 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썩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많은 생각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연애는 그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소화를 여러분들 음식 너무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너무나 딱딱한 음식 드시는 거. 자, 그래서 위와 소화에 관해서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것은 여자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인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뜬구름 잡지 않고 현실에 기반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고, 자, 변화를 주는 거는 이번 주엔 별로예요. 여행 가는 것도 별로고, 그래서 이번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대로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자, 그래서 움직임을 조금 작게 하고, 있는 자리에 조금 머무는 것이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우는 뭔가 석연치 않음, 그리고 내 거를 완벽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은, 자, 이번 주에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노력하자. 자, 그리고 사랑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건강은, 뭔가 먹는 것, 그리고 위,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여성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거고, 부정적인 거는 움직임, 갑자기 막 다니는 거,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변화를 주는 거,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11월의 마지막, 어떤 별자리별 운세를 여러분들에게 뽑아서 전해드렸고요. 이상하게 별로 이번에는 카드들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별자리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운세를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총은, 자, 그리고, 정치, 외교, 경제, 날씨, 보건, 자, 이번 주에는, 그래도, 나라 구구는 특별하게 막, 이상한 건 안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총운으로 봤을 때 약간 정지된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어느 게 더 이익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구군적인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 변화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될까,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런 모습의 총운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은 뭔가 돈과 돈 있는 권력자,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요런 것과 관련된 어떤 뭔가가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치, 외교, 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다. 세븐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제안들 막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막 나오면서 약간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외교적인 측면은 뭔가 성과물이 있는 주는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외교적인 제안들이 왁 이번 주에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경제적인 측면이 아직은 결정이 날 때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측면은 약간 멈춘 듯 고민이 많은 듯 이렇게 보입니다. 자, 날씨도 약간은 이거 하이지 프랙티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흐리고 밝고 이런 것이 조금 반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보건. 자, 이게 스타 카드가 뜨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자, 계속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건강적인 측면은 뭔가 나올 것 같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국제적으로 뭔가, 어떤 혁신적인 일이 어쩌면 나오지 않겠나. 완벽하게 다음 주라고 얘기는 않지만 미래를 위한 어떤 것이 나올 것 같다. 스타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구군도 약간 정지된 듯 느낌이 좀 드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1월의 마지막 주. 자, 그 다음이 되면 또 12월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번 주에는 어쨌든 조금 뭔가 느낌이 약간 검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조금 뭔가 나가는 거 조금 자제하시고 자 그렇게 조심하면서 보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